네, 부산에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게 지난주인데 오늘 밤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남부지방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이 두 번이나 범람했던 마을에 배영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영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동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오늘 밤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큰 모래주머니까지 놓아둔 상태입니다. 부산 곳곳의 상가와 주택에는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거나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고, 해안가 어민들은 소형 어선을 육지로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는 오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데, 밤 사이에만 내리는 비의 양이 최대 2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입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 시각과 폭우가 겹치면서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물에 잠긴 초량 지하 차도에서 세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불어난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3일 내린 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승용차 140여 대가 피해를 받고,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5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부산 이외에도 충북과 남부, 제주도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